자, 그럼 해볼까요? 네. 뒤에 거. 네. 오. 자, 네. 열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아직 못됐어요. 못됐어요. 정혜병 또 해, 우리? 왜 못됐어요? 괴팍한 것 같아요. 와. 성시경 씨. 성시경 씨. 야. 내가 괴팍하다고? 아예 장난친 거지요. 진짜 괴팍한 거 한번 보여줘. 자, 그럼 제가 네. 세 번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이름도 거창한 감바스 만두? 네, 감바스 만두라고 얘기했죠. 감바스는 어떤 요리인지 혹시 경훈 씨 아세요? 저 모르겠어요. 어떤 요리예요? 이제 공부 좀 하자, 경훈아.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어? 감바스. 진짜 개팍해질라 그랬네. 아, 진짜. 하루 종일 힘들겠다. 그 스페인 요리 중에 그 감바스는 새우고요. 바나리오는 이제 그 마늘. 네. 이용한 이제 새우 이제 오일 요리인데 새우 만두.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감바스를 만들 건데 스페인 요리를 응용한 만두 요리가 되겠죠. 네. 집에 냉장고에 새우는 없어도 만두는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네. 맥주 한 주로 굉장히 유명한 아, 좋죠. 네, 급부상하는 또 사실 그렇게 네. 어렵지 않고 제일 쉽고 이건 뭐 너무 쉽죠. 다음 타자를 뽑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요? 일단 사람을 정확히 봅니까 못 봅니까? 아무런 감이 없는 친구. 왜요? 애정을 준 사람에게 괴팍하다고 하는 민경훈입니다. 아 진짜? 뭐야? 먼저 정식은 네. 채를 하나 준비해주세요. 예. 새우젓을 이제 씻으러 갈게요. 크게 떠서 해야 두 스푼 정도. 네. 네. 물에다 살짝 헹구는 거 짠맛을 없애는 거니까 네. 한번 짜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짠맛이 많이 안 빠지기 때문에 꾹 눌러 짜서 근데 경훈이 힘이 없어갖고 쟤 짜질까? 프라이팬도 잘 못 드는데 아 나 왜 이렇게 괴팍한 소리만 계속하지? 마늘 넣었어? 뭘? 아니, 마늘 넣었어? 아니 마늘 안 넣으셨어 넣었어요 넣었어 아, 넣었어요? 넣었다고 와, 꿈에 나타날 것 같아. 야, 자냐? 자냐고. 국내 최초 딜리버라이어티. 오늘 뭐 먹지? 딜리버리. 취향의 발견. 아웃레이.